남한산성 옛길 코스는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가 방문객을 위한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종이로 된 지도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도장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옛길 코스. 수어장대와 행궁, 연무관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어 산행하면서 역사 탐방도 할수 있습니다. 옛길 곳곳에 설치된 도장을 찍으며 즐기는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 이젠 종이로 된 지도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앱을 통해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스탬프를 찍고 다녔었는데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도장도 찍고 스탬프 수여도 받고 하니까 훨씬 더 간편해져서 막 따로 지도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편히 갈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걸을 수만 있는 길이었는데 그 속에 담긴 역사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더 쉽고 간편하게 알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가 출시한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으로 옛길 주요 지점마다 설치돼 있는 스탬프함의 무선 통신 기기에 스마트폰을 대면 도장을 받을 수 있고 남한산성 탐방로 정보와 옛길 경로 안내, 그리고 문화재 음성 안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지점 11곳을 모두 들르면 완주 증서와 인증 배지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모바일 앱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역사적인 문화재의 설명,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스탬프를 스마트폰으로 NFC 카드를 버스 카드 찍듯이 이렇게 편리하게 찍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함 설치를 탐방로 코스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